이 많은 성민아 뭐 어렵지 않죠? 비동사는 뭐가 있고? 너선 첫 번째. 고개는 너무 쉬운 게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무조건 장소에 있다니까. 이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나머지는 전부 다 됐어? 네, 문제 없을 것 같고. 인칭의 개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되게 쉬게 잘 봐. 이게 그뭐 1인칭, 2인칭, 3인칭 또는 뭐 단수 복수 이렇게 헷갈릴 거야. 이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자, D번하고 2번 보세요. 내가 이거를 지워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고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지워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고를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돼? D번에 마이 독은 있어요, 와요? 배스켓볼 플레이어스는 있어요, 와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면 날 봐봐. 마이 독은 S로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S로 끝나는 거 동그라미 치면 돼. 다시 또 봐봐. 배스켓볼 플레이어스는 S로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S로 안 끝나는 걸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알겠어? 다시 뭐라고? 네, 그 주어 동사,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주어 S가 있으면 동사 S를 빼고, 주어 S가 있으면 동사 S를 치면 됩니다. 들어봤습니까? 이거 되게 쉬워. 봐봐. 얼마나 쉽냐면, 뭐 쓸 칸이 없나? 봐볼게. 봐. 디스박스 S가 없죠. 그럼 S로 끝나는 동사. 이게 S가 있죠. S로 끝나지 않은 동사. S를 한 번만 치면 됩니다. 절대로 헷갈리잖아. 단수 복수란 말은 헷갈려. 은근히 헷갈립니다. 은근히. 그래서 단수 복수란 말이 막 하나하고 여러 개라 뜻인데 이게 은근히 헷갈리니까 무조건 S를 한 번만 쓰면 돼요. 쉽지? 이게 어려운 게 단어가 어려우잖아? 그럼 애들이 틀리더라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한 6년 전인가? 이 문제가 딱 나오는데 애들이 하나도 다 못하는 거야. 30명 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 자, 뭐가 다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예스가 없으니까 예스가 있는 게 답입니다. 이거 절대 이용 안 돼, 절대. 고등학교 1학년도 틀리고, 이게 말은 쉬워도 애들이 막상 쓰거나 하면은 엄청 틀립니다. 중3도 틀리고, 고1도 틀리고, 고3도 틀려. 내 고3들한테 막 3인칭 복수니까 이거 해야지 막 그러면 우리 설명은 쉬운데 너네들은 여전히 틀리고 있단 말이야. 진짜로 고3도 틀려요, 고3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S가 있냐 없냐. 알겠어? 얼마나 쉬워, 그지? 네, 나도 외국 책 보고 안 겁니다. 우리나라 책은 그렇게 저렇게 설명 안 해요. 재밌지? 또 봐봐. 이게 모든 것에 다 통합니다. 그럼 이게 3번의 답이 is고 4번 답은 are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게 이렇게 똑같이 봐봐. 똑같아요. 또 봐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비동사가 됐든 일반 동사가 됐든지 간에 S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보고 S를 왔다 갔다 하면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 알겠어? 네.
내가 첫 번째 하는 수업이 이거. 안 틀리겠죠. 어.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는 단수복수 그런 말 하지도 않을 거야. 응? 뭐 단수복수 물은 멋진데. 맞으면 되지. 그래서 인칭의 개념은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즉 주어가 단수일 때 복수일 때 동사의 모양을 맞추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S를 한 번만 쓰면 된다는 원칙으로 하면 거의 다 맞을 거야. 거의 다. 됐지? 난 비동사 형태변화는 여기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무조건 나와. 뭐라고? 영어는 뭐라고?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뭐 이건 나중에 할 텐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가방은 오래되었어요. 하지만 스타일이 멋지다. 이러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그대로 썼거든. 근데 여기가 빠져있어. 두 번째 네모가. 그죠? 우리나라만 주어를 안 써도 됩니다. 그래도 말이 돼. 너 밥 먹었니 해도 되고 밥 먹었니 해도 되겠지. 그렇지? 너라는 말 안 써도 되잖아. 너란 말을 쓰면 막 싸우는 것 같네. 어찌 보면 너 밥 먹었어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어 안 써도 돼. 목적 안 써도 됩니다. 먹었냐 해도 되니까. 근데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써야 되므로 어떤 말이 계속 반복이 될 거야. 반복. 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 쓰려고 이 단어를 또 안 쓰려고 뭐를 쓴다고? 데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데이는 절대로 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앞에 있는 S로 끝나는 단어를 끌어다가 풀어서 해석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됐냐?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엑사이즈를 집에서 해보십시오. 바로 뒤로 가겠습니다. 동사의 쓰임. 동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고 어디에 나오는 것이 단어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일반 동사입니다. 사랑한다, love, 가지고 있다, have, 또 뭐지? TV를 본다, watch 이런 것들이야,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단어가 뜻이 여러 개예요. 선생님 무슨 뜻이 여러 개입니까? 나이크는 좋아하다 밖에 없잖아요. 보도 있어? 그렇죠. 이제 이걸 할 거야. 나이크는 언제 뭐뭐처럼입니까? 써볼게요. 난 너가 좋아. 나도 너가 좋아. A하고 B가 어떻게 다를까요? 응? 네, 있죠. 네, 그런 건 나도 하겠고. 네, 그래요. 그런 말 나도 합니다. 뜻이 뭐냐고, 뜻이. 뭐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래. 어? 자, 이제 설명해 줄게. 영어는 무조건 조동사 목적어. 글을 쓸 때도 조동사 목적어. 말할 때도 조동사 목적어. 해석할 때도 무조건 조동사 목적어예요.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말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그래? 사랑 고백할 때 사랑해. 영어는 뭐라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무조건 조동사 목적어 다 나와야 돼. 맞지?
전환장에서 단어를 외우고 나서 like가 좋아하다의 뜻이 있고 뭐뭐처럼의 뜻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외웠다면. 그리고 단어장에서 내가 계속해서 뭐 1번, 2번, 3번 뜻을 구별하라고 하잖아요. 뜻이 있는 걸 다 다시 똑같이 외워야 됩니다. 뜻이 여러 개면. 번호를 달리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근데 뜻을 어떻게 구별하냐 말이야. 해석으로 구별합니까? 아니 방법을 알아야 해석을 하죠. 아, 주어는 주자리에 있는 말이에요. 동사는 동사자리에 있는 말이야. 그래서 동사자리에 있으니까 좋아하다의 뜻입니다. 얘는 동사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동사자리가 아니니까 동사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의 말은 나는 너를 사랑이고 2번의 말은 나는 너를 좋아하고 3번의 말은 나는 너랑 비슷해요. 알겠어? 자리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는 게 영어고 그게 일반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일반 동사는 뜻이 여러 개고 자리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는 거죠. 뭐 어떤 거 있어? 와치 뭐가 있어? 시계도 있잖아 시계. 네 뭐 이런 거 어떻게 구별할 거야? 그래 시계가 되면은 동사자리가 아니겠죠. 보다면 동사자리일 텐데 이런 겁니다. 일반 동사의 형태 변화. 아 오늘 할 수 있을까? 우선은 이거 하기 전에 네 10번 일반 동사 삼신 단수형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어가 어떻게 될 때 s로 끝나지 않을 때 동사를 s로 붙이는 거잖아요. 좀 어렵게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대부분은 뭐를 붙이고 s를 붙이는데 es를 붙이는 경우만 공부하면 되잖아. es를 언제 붙이냐면 봐. 발음이 스로 끝날 때요. 그럼 스로 끝나면 스스스 못하겠죠. 그러면 중간에 이를 붙이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디가 있어? 왜 그런 걸 없지? 픽스. 그럼 이렇게 붙이면 픽스스스가 되죠. 그래서 읽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이를 붙인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생기는 일이야? 발음을 쉽게 하려고 es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자음동화, 모음동화가 있어서 글자는 가만히 있고 발음이 바뀌어. 영어는 그런 게 없고 발음이 바뀌면 글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s, es는 그 차이밖에 없어. 알겠어? 네, 그러면 얼굴 안 좋으시지? 굿네스 왜 안 좋으시지? 어쨌거나 그래서 뭘로 끝나는 단어 발음이? 네, s로 끝나는 단어. 그럼 스로 끝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등등이 있습니다. 스로 끝나는 거. 두 번째는 발음이 쉬로 끝날 때, 그다음에 취로 끝날 때. 취로 끝나면 발음이 이렇게 되고, 취로 끝날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또 s를 붙이면 모음이 아니 자음이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e라는 발음을 넣어주려고 어떤 발음? 여기 있는 E라는 발음을 넣어주고 중간에 E라는 발음을 이렇게 붙여주면 발음이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atch는 취로 끝나고 es, pass는 스로 끝나고 es, watch도 쉬로 끝나고 es, relax도 스로 끝나니까 es입니다. 그 다음에 d번 이거 잠에다 y로 끝나는 거 y를 i로 고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됐고 그 다음에 불규칙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do는 does, go는 goes, have는 has, 나머지는 그대로 끝. 됐지?
조가 긴 경우 이런 건 필요 없어. 무조건 맨 앞에 있는 게 조야. 뭐가 조라고? 맨 앞에 있는 게 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조고 맨 앞에 있는 게 조고 엔드로 되면은 이게 두 개니까 그때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되겠죠. 네. 우선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설명은 내가 여기까지 해도 풀어오기는 끝까지 풀어도 될 것 같아요. 6강까지 풀어봅시다.